제가 정말 힘들게 10kg를 뺐었는데 네. 오히려 그리고 나서 요요가 하는데 15kg 이상 어떡해. 살이 찌는 거예요. 이거 왜 생기는지를 일단 알아야 또 네.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요거. 요요 현상은 네. 왜 생기는 겁니까, 선생님? 네,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이제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이 귀하 상태에 빠졌다고 착각을 해서 지방을 더 많이 쌓아놔야지 하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지방을 소모시켜주는 착한 지방인 갈색 지방이 있고 체내에 쌓여서 지방을 계속해서 키우는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이 있는데요. 요요 현상은 이 백색 지방이 많아지면서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이 기아 상태에 빠졌다고 착각을 하죠? 자, 살 뺀다고 하면 다 어떻게 하죠? 무리하게 딱 안 먹죠. 네, 맞습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굶어 막 대사가 유지가 안 되니까 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네?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상황을 위기라고 인지합니다. 아하. 그래서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면 이때다 에너지를 비축해줘자. 언제 또 인간이 안 먹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백색 지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살이 찌기 더 쉬운 바로 요요 현상이 오는 것이죠. 아유, 그걸 다 알면서도 그게 실천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주부님들 맞죠? 네, 맞아요. 이 요요 현상이 안 오게 하는 데에도 로즈에이프레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로즈에이프레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네. 기쁘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로즈에이프레 속 이 티리로실 성분이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즉, 요요 현상을 막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저 비커 두 개를 우리 소화기관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에 소화효소를 탄 후에 한쪽에만 로즈에이프레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모두 베이커를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궁금하다. 자, 보세요. 예. 휴.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 자, 예. 그쵸? 예. 자, 보세요. 로즈에이프레를 넣은 쪽에 베이컨이 확실히 무게가 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즉, 이 로즈 속에 티리로신 성분이 지방 흡수 억제를 도와서 우리 몸에 나쁜 지방이 커지고 쌓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